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 믹스 제품입니다. 커피 믹스 뭐라 그럴까요? 집에서 커피 아주 간단하게 타먹기 좋아서 뭐 종종 드시는 제품인데, 이런 커피에는 뭐 영양 성분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자, 요런 거 하나가 12g이더라고요. 동서식품에서 나왔고요. 자, 홈페이지 있는데 뭐 가도 이렇게 자세한 정보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. 다른 데 가시면 나오는데, 하여튼 커피가 13.3%, 중량이 12g이고요. 뭐 다른 뭐 이렇게 성분 뭐 그런 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. 안 돼 있는데, 여기 지금 12g 중에서 설탕이 무려 얼마 들어 있을까요? 5.7g 해가지고요. 거의 뭐 반에 육박하는 정도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지방이 3.72g 들어 있는데, 이제 프림 때문에 들어간 거죠. 프림 때문에 들어가서 약간 우유 맛을 내기 위한 건데, 보통 그 야자수를 이용한다 그러는데, 뭐 그 포화 지방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커피 자체는 몸에도 물론 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긴 하겠지만,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잔만 마시면 몸에도 좋다고 그러는데, 이런 커피 믹스가 아니고요. 그냥 그 원두 커피나 그런 거, 원액을 같은 거 드실 때 좋다는 얘기입니다. 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당 하루 권장량 한 20% 정도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. 요즘 그 이지컷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, 요 이지컷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뜯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사각형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뜯었었던 생각이 드는데, 자, 한번 뜯어 봅시다. 어떻게 나올까요? 앞에는 커피, 중간에 프림, 뒤에는 설탕 들어 있는데, 자,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다 섞여서 나와. 그 가끔 보면 그 만화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저 마늘엔다 그 군대 같은 거 보면 저 그저 고참이 딱 하면서 여기 까지고, 야, 이거 프림하고 설탕하고 커피하고 분리해 라고 나오는데, 자, 설탕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많은 것 같고요. 커피는 뭐 얼마 안 되는데, 하여튼 이런 거 좀 안 좋다고 그러는 게 이제 그 프림하고 설탕 때문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거 뜯으실 때 뒤쪽을 잡으시면 설탕이 좀 덜 나오게 됩니다. 덜 나오게 되는데, 하여튼 요거 하나에 각 설탕 하나 반 정도 들어가서 좀 꽤 많이 들어간 정도니까 감안하시고요. 자, 한번 끓여서 먹어볼까요? 자, 물 끓여 갖고 왔는데,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부시면 맛없죠. 자, 조금만 이렇게 부시면 되겠고요. 자, 또 이것도 논란의 요지가 많은 건데, 이걸로 이제 젓는 분도 있고 안 젓는 분도 있는데, 이걸로 젓게 되시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안 좋겠는데, 여기 그 뭐라 그럴까, 이거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뭐 좀 안 좋은 성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, 물론 이제 뭐 빨리빨리 젓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납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도 있는데, 납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. 요거 이제 쉽게 자르기 위한 부분에서 납성분이 좀 살짝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쪽으로 저으시는 분은 벗기는 없긴 하겠지만, 만약에 요거로 저으시게 된다면, 그냥, 물론 이제 그 집에서 하신다면 티스푼으로 저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. 물론 뭐 야외에서 뜨뜻한 물을 갖고 나가서 젓다 보면은 따로 없으니까 요걸로 젓게 되는데, 그냥 빨리빨리 저으시는 것 정도, 아니면 이렇게 요렇게 흔드시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서는 뭐 뜨거운 커피도 좋긴 하겠지만, 자, 냉커피를 해볼게요. 냉커피 쫙 해서 숟가락으로 저어주시면, 예, 시원해, 시원해. 금방 시원해지죠? 한 50번 정도만 빨리빨리 저어주셔도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아주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고,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먹긴 하는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설탕 좀 당류 많은 거, 하루 권장량이 성인이 25g이죠. 성인이 2500칼로리 정도 하루 저 소비하는 게 정상적인데, 그 중에서 뭐 저기 뭐 10% 정도 돼가지고 적당히 드셔야 되니까. 달짝지근 하다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설탕 같은 거 잘 안 넣는데, 이번 건 한번 다 넣어봤는데요. 달짝지근 하고요. 25g이니까 요거 몇 개, 하루에 다섯 잔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이 넘어갑니다. 물론 뭐 이것만 설탕만 먹는 게 아니고 모든 음식에 설탕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. 자, 맛있게 드시고, 기왕 드시면서도 이거 당류가 한 반 정도 들어가 있다. 그리고 지방도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, 뭐 커피 드시려면 아메리카노 같은 거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. 집에서 먹기가 귀찮으니까.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 더치커피 같은 거 사다가 놓으셔가지고 거기다가 간단히 드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하여튼 이런 것도 아마 알아두시고 먹으시는 거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